아, 우리 애들 안 먹는 거 이거. 아우, 안 먹어요. 콩. 이 밥에다가 이렇게 섞어 놔줘도 요 콩만도 골라 먹고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큰일이에요. 근데 콩이 그렇게 이걸 뽑으셨네. 네. 사실 콩이 좋은 건 사실 이제 더 이상 뭐 논란거리도 아닌데요. 콩을 한자로 본다면 태자를 쓰죠. 클 태자를. 아, 그래서.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클 수 있는 게 사실 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건 단백질 또 뭐 칼슘이나 이러한 미네랄을 중요시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아주 좋아요. 완전 우리가 몸에서 섭취해서 만들지 못해서 섭취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성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에는 이게 다 안 들어가 있는 제한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하지만 콩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물성에는 이런 단백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또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다소 부담이 가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네. 콩에는 양질의 단백과 또 섬유소도 많고 칼슘, 칼륨, 인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히 들어가 있고요. 네. 여성분들에게는 또 천연 호르몬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것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유방암이나 아니면 자궁암이나 골다공증이나 이런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지금 실제로 약으로도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네.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네. 아, 먹기가 싫단 말이에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애들을 어떻게 콩을 먹이느냐 이제 그게 우리 숙제인데. 근데 우리 문성실 네. 주부님께서 네. 아이들 콩을 그러면, 아주 예. 잘 먹게 예. 하는 비법이 있으시대요. 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저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하고 마찬가지로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콩을 잘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떡이나 빵 등을 자주 해주거든요. 찐빵 안에 들어갈 그 고명으로 넣을 그 콩을 갖다가 제가 이제 물엿이랑 그 설탕을 넣고 졸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저희 아이들이 그것만 이렇게 집어먹더니 너무 달짝지근하니 맛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달게 졸이면 안 좋긴 하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먹인 콩이 저희 아이들한테 어떤 선입관을 없애주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콩자반 반찬을 해준다거나 밥에 넣어 먹여도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리 방법에서 엄마들이 조금씩 신경을 써서 아이들한테 잘 먹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콩하고 친해질 수 있게. 콩하고 친해질 수 있게. 그럼 박사님, 네. 아이들이 이제 콩하고 친해질 수 있게 뭔가 이제 콩 가지고 새롭게 그 뭐 요리한 거? 뭐 좀 하나 좀 비법 좀 알려주신다면?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머님이 하신 게 결국 콩고기. 콩고기요? 콩고기요? 예. 콩으로 무슨 고기를 만들어요? 주로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콩의 형태는 영양가는 다 주되 네. 육질감은 동물성, 똑같고. 예, 그 육질감을 준 것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지금 앞에 있는 저게 이게 고기가 아니고 이게 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이게 고기지게 어떻게 해서 콩입니까? 요거 어디서 구해요, 박사님? 이런 시중에서 파나요, 이런 거? 이거 인터넷에 뒤져보면은요, 예. 저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완제품을 파는 것도 있고요. 또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아주 친절하게 공개해놓은 분들도 계시고. 그럼 우리 저 문성실 주부님께서 예, 만들어... 예, 그 저기 한번 콩고기 만드는 한번 좀 재료가 여기 이게 다 만드셨다고요, 이거를? 예, 아 일단은 시중에 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 있고요. 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일단 여기 보시는 재료들이 콩고기를 만드는 주 재료들이에요. 아. 호두 들어가고요. 아, 호두. 예, 일단은 주 재료가 우리 그 노란 콩 있잖아요. 예, 레주콩이라고 예. 하죠. 아, 예. 레주콩. 예, 이 콩을 잘 씻어서 물에 한 충분히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충분히 담가둬요. 그래서 불린 다음에 살짝 삶아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호두랑 그다음에 땅콩, 그다음에 이런 깨 등의 견과류가 들어가요. 이거 역시 분쇄기에다가 잘 갈아주면 돼요. 말린 상태로 예, 갈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감자를 쪄서 으깨고요. 그다음에 양파랑 마늘, 그다음에 생강 등을 같이 갈아줘요. 어느 정도 양으로? 쪄서 이제 주된 재료가 이제 감자가 되게 그런 야채들을 분쇄기에 넣고 조금씩 같이, 예, 갈아주면 예, 되고요. 적당 양으로. 예,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이제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루가 필요한데 예. 그것으로 지금 글루텐 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라고요? 예, 글루텐 가루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밀가루 성분 중에서 어떤 그 전분기만 빼고 단백질을 가루로 만든 건데요. 이것을 저기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요?
빵가루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가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데가 요새 주부님들 제과제빵 많이 하시잖아요. 제과제빵 재료상에 가시면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제과제빵이 글루텐 가루. 네, 그걸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 양은 어느 정도예요? 물을 넣지 않고도요. 물 안 넣어요? 여기에 나오는 수분으로. 수분 자체로도 지금 이게 예. 앞에 있는 간장이에요, 저거는? 간장은 이제 어떤 간을 맞춰주기 위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모양이 성형이 되면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먹기 좋게 썰어서 조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조리가 된 건데. 아, 이게 콩고기. 야, 나 이거 아무리 봐도 고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고기. 그 기름기 이거. 쫙 뺀 그 고기 있잖아요, 소고기. 그럼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좀 먹어봅시다. 응? 육질도 고기인데? 이거 소고기인데?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네요. 맛있다. 응. 아, 너무 먹지 마세요. 지금 살은 시끄러운 건데. 아니, 지금부터 차례로. 콩고기로 만든 요리 이제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와, 그래요. 또 있어요? 그럼요, 쫙 있어요. 자, 야. 첫 번째 주부님. 아, 이거만 해도 맛있는데? 응, 그, 콩, 와, 믿어지질 않네. 김미선 주부님께서 네. 만들어주신, 자, 콩고기를 이용한, 짠! 우와! 이거 역시 그냥, 이게 뭐죠? 반죽한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예예, 그냥 콩고기 완자찜이거든요. 예. 완자 모양으로. 예예, 그냥 콩고기에다가 그냥 다진 고추를 넣고서 밑간으로는 소금, 후추,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참기름 그렇게 넣어서 이제 치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입 크기로 빚어서 찜통에다 쪄서 만든 네. 요리거든요. 네. 그리고 간장 소스로 밑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담백하고 달짝지근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완자 만들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찜통에다 쪄서 예, 이렇게 요리하신 거 아니에요? 예. 박사님, 그러면 모양은 진짜. 예. 저희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만 먹으면 안 되고. 박사님, 한번 드시죠. 한번 마셔보시죠. 맛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맛이 깔끔한 게, 이거 술안주네, 딱. 아유. 네, 박사님, 평가 좀 해주십시오. 많이 드시고. 그, 영양소야, 아까 그 콩에 대한 것을.